야!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인중은 개돼지다. 또 뭐 1% 대 99%. 고위공직자가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보셨다시피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라는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신분제를 공고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야! 개짖는 소문을 만나게 하라! 야, 이 개새끼야! 2주에 개소리 선발전. 아, 예. 2주 연속으로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 저희 효과음이 바뀌었습니다. 예, 효과음이 벌써 많이 들어본 주파수 때예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내 귀에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게 원래 저희가 쓰던 소리가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예, 이거 그 아저씨가 연락을 했어. 야! 내 목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야, 이 개새끼들아! 이래서 내가 오줌이 그냥 찔끗찔끗 나서 무서웠어요. 왠지 핸드폰 들고 있는 손에서 땀이 손땀이 무서워가지고 다시 올까봐 효감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코너를 없애자니 예. 개소리가 너무 많아요. 아, 요즘에 이 반 헬반도는 완전 개판입니다. 진짜 개판이 이제 시발. 드디어 홍길동이나 임꺽적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남해번쩍하는 이 개장수들이 나타나야 돼. 팔도 개장수. 예. 그래서 이 팔도를 돌면서 이 공무원들 딱 나타나면 이 눈깔을 마주치는 거야. 이 개새끼들이 말이에요. 개장수 눈을 보면 그냥 쿠퍼에그 질질 싸고 발정이 나서 뒤에다 박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줌을 찔끔찔끔 싸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개소리한 놈들 뭐하다가 이 개장수 불알로 홀킥 돌려서 철퇴로 때리면서 이 모가지를 댕강댕강 옷을 벗게 해야 돼. 아, 근데 그러고 나면 아마 헬반도의 공직자회가 텅 비어버릴 거야. 아, 그렇게 만들어야죠. 다 죽여버리면 진짜.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 정말 한 주 쉴만도 한데 이번 주도 막 빵빵 빵빵 불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용가리들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진짜 난리 났어요. 이번 주 종결자가 나와버렸죠. 나야옹이라는 새끼가. 근데 이번 주라고 말하면 좀 너무 먼 얘기예요. 아, 그런가? 이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올라갈 시점으로 따지면 옛날 얘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날려먹었기 때문에 방송을. 여러분 지금 방송을 이어서 들으시다가 약간 이상하다.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다. 빠까는 목소리에 기운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 새끼 갑자기 약 빨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약 빤 거 아니에요. 씨발 집에서 첫 차고 왔어. 이 개새끼 이거. 애 새끼가 조느라고 말을 못해. 그리고 저희가 요 뒷부분만 한 이틀 있다가 다시 녹음을 들어가는 3일이죠, 겁니다. 3일이군요. 자랑이다 이 개새끼야. 오늘 찰지지 않았어. 아, 오늘 굉장히 찰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번 주가 아니죠. 저번 주죠. 저번 주인가요? 나향욱이라는 새끼가 대중은 개돼지와 같다. 이런 그 진짜 야 이거는 종결판입니다. 아, 명예 전당이 아니라 정말 골든 마우스. 지금까지 개소리했던 사람들의 핵심적인 어떤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멘탈리티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지. 이걸 한 줄로 원자핵, 음핵, 요거 같은 음핵. 얘기다. 음핵이면 진짜 핵심이지. 모든 공무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전부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개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마치 이 지금의 개소리의 모든 개들의 전두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핵심, 정말 핵심입니다. 음핵이에요. 정말 이 새끼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눈에 정말 맞아요. 이보다 더 적절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아, 진짜 공직사에서 소위 잘 나가던 놈이었는데 이 새끼 이 말 한마디로 완전 좆됐어요. 완전 지가 말하던 개돼지가 된 거 아니야. 맞아요. 이제 백수 된 거니까. 맞아요. 10세끼 아무튼 99% 이 개돼지 월드에 온 거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지천명의 나이에 다 다른 인물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소리가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 몸에 밴 거예요. 맞아. 이거 있잖아 우리가 가라데 훈련 선수들도 그렇지.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주먹이 뻗치게 하려면 나도 모르게 수만 번 수십만 번을 그렇지. 찔러야 되잖아. 몸에 밴 거야 그냥. 이가 이 사람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국민은 개돼지다. 국민은 개돼지다. 이거를 아침에 독수공방하면서 연불 레어는 독수공방 씨.
독수 공방은 왜 하냐 이 새끼야. 아 이거 출근길에 독수 공방 하잖아요. 그래. 국민들은 개돼지, 국민들은 개돼지, 국민들은 개돼지. 연불 외우는 것처럼 몸에 뱉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비 맞은 땡땡이 이, 연불 외우는 것처럼. 이그 있잖아. 그 누구야? 가수 중에 이적 친구 있잖아. 걔 누군지 모르는데 걔가 치중 진담이란 말했잖아요. 술 먹고 했다는 말인데. 김동률. 동률이. 예. 아, 그 사람이랑 똑같다. 동률이다. 예, 동률이다. 뭔 소리야, 그건. 걔랑 동률이다. 예. 동타다. 예, 맞아요. 아, 아무튼 그, 아, 진짜 이 새끼 진짜 아, 어, 아니, 기자들이 몇 번 얘기했다며. 예. 이거 다시 발언을 철회할 기회를 드리겠다. 본 철회를. 근데 이 새끼가 센 것대. 철회 안 한다고. 철회를 안 하고 인터넷에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마치 그 노비 앞에서 굽신대는 동네 그지처럼 그렇지. 동량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얼굴이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펄해져가지고 예, 손발이 거의 뭐 돼지 족발 라텍스 되는 것처럼 이 번들번들거리면서 비는 거 보니까 아 제 가슴이 아려왔어.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 내가 개돼지가 될 것 같거든. 나는 개돼지를 안 살았는데. 그렇지. 나는 주인 행세하면서 개 돼지들의 주인처럼 살았는데. 근데 족대기 생긴 거야. 안 되겠어. 잠깐 한 1분만 개돼지가 돼보자. 그렇지. 개돼지를 개가 돼보자. 근데 뭐 이제 틀렸어요. 안 돼요. 아, 정말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새끼가 계속 그랬잖아. 죽을죄를 지었다고. 그럼 죽어 이 새끼야. 죽어야지. 근데 이 타이밍에서 이 사람이 한번 잠깐 5분 정도 개돼지가 됐던 그 장면. 이 인상 깊은 마치 이 메소드 연기. 그 뭐야 황금 곰발상인가? 깐 영화제? 아 황금 곰상. 예, 거기서 했던 연기처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지금도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정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이 균등한 완전히 평등한 사회는 없기 때문에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지만 이 사회적인 어떤 뭐 신분 사회라든지 이런 게 점점 고착화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뭔가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전달을 하려고. 근데 그때 술을 얼마나 마셨어요? 이야, 이게 역시 자기 어떤 필생의 염원이 담긴 연기가 나오네요. 이 지푸라기 잡는 연기법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 새끼 뭐 지랑 비슷한 애들이 뭐 찾아서 일베에서 놀다가 품번 찾아서 딸이나 치면서 살았으면 그렇게 살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소식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아 맞아요. 보통의 대통령이 바뀌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물갈이를 싹 합니다. 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의 발언들이 이런 수위의 발언들 계속 나오는 이유가 대통령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렇지. 비슷한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융창중. 비서관 임명시켜놨더니 씨발 그림을 냈어. 여자 인턴한테 야 너 몇 시까지 내 방으로 와라. 가봤더니 씨발 덜렁덜렁. 오빠 거 어때 씨발. 이 지랄을 하고 박기태 봐. 아~ 가족 같아서 저탱이를 만졌대요. 놓친 내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 맘 놓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비슷한 인사들이 모여있는 게 지금의 헬반도 불반도예요. 근데 이 나야옥이라는 새끼 건 너무 세. 그래서 얘는 일단 번외로 나와야 될 것 같아. 네. 얘는 그냥 골든마우스 상 주고 그 황금곰 족발상인가? 그 씨발 주고 그냥 딸이라 치라고 하고 또 못지않은 개소리들도 빵빵 터졌습니다. 아, 많았죠. 많았어요. 요즘 이재미로 삽니다. 이번 주는 이강전이에요. 예. 한 명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자, 우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분이 계세요. 나십원 의원님이라고. 이런 10원 같은 분이죠. 야, 너 오늘 힘낸다. 아, 왜요? 아니야. 아, 이분 너무 자주 나와요. 이분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파파이스도 아니고 가업거리 이렇게 자주 나와. 아, 자주 나와요. 아니 뭐 이렇게 자주 나올 필요 없는데. 우리의 취향이 굉장히 들어맞는 분이에요. 아 그렇죠. 예. 이거 뭐 사학비리로도 나오시고 딸내미 입학비리로도 나오시고 단골입니다. 예. 실로 개십소리계 전통 강호다. 예. 근데 이분이 또 이번 주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내 외모가 초반에는 도움이 좀 됐는데 갈수록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이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 이런 말 했잖아요. 마흔 처먹고 지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가족이 단체로 사학비리 처먹고 반성할지 몰라. 계속 쳐웃어 그냥. 아, 이 사람 나시번 분이 자위대 가서 일본 자위하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아, 쪽발이 자위를 도와주고. 부끄러운지도 몰라. 아. 그리고 지 딸 학교 입학시키려고 교수랑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쳐도 이거 밝혀낸 기자들 고소를 때려. 그것도 반성할지 몰라. 국회의원 당선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예. 당선 그러니까 바로 때리는 거야. 때려버리는 거야.
이 모든 행동들이 아. 이 면상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아. 이 나중엔 이 외모가 아. 이 행동에 쌓여있는 지층처럼 이 기록에 남겨진 이 외모가 아. 발목이 아니라 아. 이 두 손으로 꽉 목을 잡을 거예요. 아, 목 조르는 거예요? 네, 한 손은 아. 개의 손, 한 손은 돼지의 손. 얘네들은 목을 조를 겁니다. 아, 투표로. 이분 정말 개돼지의 무서운 맛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이게 그렇잖아요. 나의 노력과 땀이 과소평가되는 것 같아서 고민이다. 아, 노력과 땀이요? 땀이요. 씨발. 곁땀 아니에요? 아니 이게 내가 무슨 말 하냐면 이 거짓말 하려고 사람이 긴장하면 맞아 겨드랑이 땀 많이 나오잖아. 그 냄새 지독한 거 지독한 나오잖아. 거 나오잖아. 그럴 때 나오는 게 정말 긴장했을 때 그래서 그 땀이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나시원 의원님께서는 예. 본인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예, 것 같아요. 예. 나는 예뻐서 불이익을 받는다. 예. 야, 이 정도면 자뻑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름답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는지 몰라주고 내 예쁜 얼굴만 쳐다본다. 어머 너무 속상해 이 지랄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 기회를 들어서 정말 한마디 드리자. 자면 네. 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쁜 얼굴인데. 나이대를 생각한다면 이쁜 얼굴이죠. 아주 흉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서 아. 이 후광 때문에 눈이 뒤집힐 것 같아요. 아. 그 옛날에 중학교 때 이런 거 장난 많이 치잖아. 레이저 사가지고 중학교 친구들 눈깔에 비치면 애들 막 인상 쓰잖아. 그런 빛이야. 아. 너무 아름다워. 시인의 영역에 근접한 아. 아름다움의 빛. 그게 후광이 너무 세가지고 아. 레이저로 눈깔 지진 것 같아. 이게 약간 쏘는구나. 빛이 쏴서 얼굴 찌그라져. 그래도 사실 아름답다. 맞아. 사실 그런 아름다움이다. 대천사 가브리엘을 보면 예. 사람 눈이 멀어버린대요. 아 맞아. 맞아. 그런 식인 거지. 아 그런 아름다움이야. 아. 눈이 부셔서 이 망막이 손상 눈이 부셔서 제거하고 싶어. 눈깔을 뽑아버리고 싶어. 아 정말 그런데 예. 사실 이분 때문에 얼굴 이분이 얼굴 때문에 손에 막 본 건 맞아요. 사실 예. 얼굴 좀 반만하고 지 애비랑 손잡고 사학비를 존나게 헤쳐먹은 거 많이 해먹었죠. 몇십 년 동안 해먹었어요. 얘네가 얼마나 헤쳐먹었냐 그러면 학생들이 교실에 청소 도구가 없었대. 씨발 청소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 이 정도로 헤쳐먹은 거 다 넘어갔죠. 네. 또 딸내미 입학시키려고 성신여대 총장이랑 학과장이랑 짜고 친 거 이것도 넘어갔죠. 넘어갔어. 이 학생이 뭐 탈락한다든가 아니면 퇴학당한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징계도 없어요. 지금 멀쩡히 잘 다니고 있어요. 예. 게다가 또 얼굴 반반한 거 믿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아 나왔죠. 비정상회담. 아 나 그 방송 저장해놓고 있어요. 이 나시원 의원 나온 방송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얘가 나와서 그랬어요. 우리는 젊은이들하고 엄청 소통하려고 한다. 근데 젊은이들이 우리랑 소통하려고 안 한다. 근데 이제 패널들이 물어봤어. 소통이 자결소자 아닌가요? 되게 조그만 조금만 열어놓고 이 가마밸브 열어놓은 것처럼 소통만 조금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누가 정보를 전달하는데 조금만 받아들이는 거야. 소통이라서 통과가 안 되는 네, 거구나. 통과가 안 되지요. 아 그래서 게스트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기가 막혀. 낮 시간에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면서 카톡 친구를 맺어달라고 하는데 정신병자인가요? 이게 앵벌이 아니야. 카톡 친구 맺으면은 예. 뭐해? 카카오 스토리 보나? 아니죠. 뭐 거기다가 투표 동료 나 찍어달라 이런 거 하겠죠. 그러니 젊은 애들이 카카오 저기 뭐야 카카오톡 번호 주겠어요? 안 주지 씨발. 안 주죠. 왜? 그리고 뭐 점심 시간에 사무실 연대 누 아무나 와서 정책 알려달라고. 정책을 왜 국민들이 알려줘? 니네 각자야지. 점심시간에 문을 왜 열어? 씨발 중국집이야? 뭐 하는 거야? 그걸 타일러가 그 미국 게스트가 타일러잖아요. 얘는 몰라요. 아, 아무튼 그런 타일러라는 게스트가 있는데 진짜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는 거야. 그러더니 막 타일러 주시죠. 진짜 정말 좀 타일러 주고 싶은 표정이더라고. 예.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러는 거. 외국인한테도 개무시를 당하는 거야. 그렇지. 아무리 민주주의가 꽃피고 있는 외국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걸 누가 참고할 거라고. 저기 뭐야 거기다도 랩까지 했다. 아, 랩. 너 이거 들어봤냐? 랩이란 단어가 랩인가요? 이거는 그 랩, 음식물 쌓는 랩이지. LAP 아닌가요? 듣고 있는 사람들이 기꾼형이 들어가는 랩. 아, 랩. 랩. 예. 아, 여러분 정말 이걸 저희가 한번 예, 들려드리죠. 한번 들려드리죠. 들어봐야 이 예. 기분을 알아. 아, 예. 자, 큐!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요 리듬에 맞춰서. 난 재미있었어. 비정상 회담에 참여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시번 의원은 래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랩을 아티스트 반열에 올린 걸 래피스트라 그래요. 아 래피스트. 이분은 래피스트예요. 아 엄청난 래피스트예요. 아 진짜. 내 귀 두 개 같이 피가 나와. 내 이어폰 빼버릴 걸. 이것도 모르고 들어버렸네.
와, 이걸 지금 랩이랍시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예. 정말 놀라운 게 이따위 랩을 하면서 얼굴이 되게 자신감이 넘치지 않냐? 예. 그 투팩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투팩. 야, 이 나시버니 의원은 랩피스트로서 이 예명을 드리자면 투딕. 아, 아름답지 않을까. 아, 딕셔너리, 이 단어 그렇지. 사용이나 단어 사용이 너무 좋았어. 이 정책을 말하는 자기의 이 내공들이 마치 딕셔너리를 읽은 것처럼 양손에 사전을 든 것처럼 막 나오는 게 투딕. 지금까지 이 랩피스트 중에서 이런 투딕을 가지고 노래했던 분이 없거든요. 영어 사전 한 손에는 한글 사전 이 두 개를 겹쳐서 쓴다. 아,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가사가 굉장히 단순하네요. 아니 그 단순한 마음에 아, 그렇지. 암축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단문의 아름다움. 이 노자의 이 도떡경 보면은 이 길가에서 떡을 칠 때 그 단촐한 몇 가지 채위로 이루어지는 끝장을 보는 거의 거구나. 경전이거든요. 아. 도가도 비상도. 아. 이 비상구로 나가는 길목에서는 빨리 쳐야 된다. 이런 말을 봤을 때 아, 이분의 단어는 마치 투딕을 갖다가 투딕셔널이 갖다가 치는 랩피스트의 경지에 올라가 있다. 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빡가는 오늘 막 애들이 꽃처럼 터집니다. 왜냐면 나 일 안 하고 3시간 딱 기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했어. 내가 뇌를 안 쓰면 이렇게 됩니다. 어우, 빡가는 예. 이제부터 녹음 이때 해야 되겠어요. 예. 아,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진짜 개미친 소리인 게 각하를 디스하고 있어. 그래요? 왜냐? 못 봤네. 아니, 들어봐. 본인이 앞으로 대권을 노리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 나는 패권과 대권 중에 대권을 노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 뭐죠? 그러니까 대권을 노리겠다는 말은 대통령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각하에 이어서 여자 대통령 해먹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이쁜 외모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각하는 발목을 잡힌 적이 없다. 없다. 그럼 우리 각하는 존나게 못생겼다. 이 말이잖아. 맞아요. 아니 씨발 발목은 컨대 콧구멍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어. 그래 누구는 씨발 얼굴도 족같이 생기고 표정도 마치 그 설사 한 사발 예. 식혜 들이키듯이 들인 것처럼. 설사가 식혜면은 알맹이 들어가 있겠네요. 건더기 안에 막 좀 크게 우엉이나 당근 뭐 오이 썰린 거. 콩나물 씨발 고기 힘줄 이런 거 소화 안 되는 거 있잖아. 아 그렇지. 예. 후루룩 들어가면 그거 기분 좋죠. 그렇지. 아무튼 그런 거 마신 거 보면 표정도 족같고 맨날 그런 얼굴 하고 다니니까 불쌍하다는 소리도 예. 듣고 그래서 표도 많이 받고 했는데 나는 그러질 못해. 왜? 이쁘니까. 아, 발목을 잡혔네 잡히게. 야 이런 자신감이 있나요? 지금 각하한테 못생겼다고 디스하는 거잖아요. 나시원 의원님 아무리 뒷배가 좋아도 이렇게 하고도 무사할 수 있을까? 그러게. 이 각하가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나시원 의원의 각하디스 발언. 이야 이거 엄청난 배짱이에요. 예. 이분 거의 눈에 뵈는 게 없어 지금. 예. 자기 휴광에 예. 자기가 눈이 멀어보이는 거 봐. 레이저가 막 들어가니까. 거울 봤나? 아,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분 자기가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각하한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 각하의 또 이 형광등 100개 켠 듯한 예. 아우라 있잖아요. 이 LED 2만 개 정도 돼요. 아, 맞아요. 아, 집에서 이거 켜놓는다면 전기세 나가가지고 폐가망신할 정도의 누진세 쳐맞고 예. 아, 좆됩니다. 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같은 와트를 써도 공장 다니는 사람은 2만 원 나오는 거 집에서 쓰면 200만 나와. 왜냐면 각하의 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각하의 전기니. 각하의 피와 살과 같은 전기이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나시번 의원 이번 주에 개소리 후보로 올라갔고요. 잠깐 끊어봐. 경남에서는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에 맞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소환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 운동을 추진하는 주민 소환 대책위 측에서 서명부를 허위 작성해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42살 이모 씨 등 5명이 몰래 확보한 개인정보 리스트를 그대로 옮겨 적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를 속이기 위해 굵기가 다른 필기구로 필체까지 달리하며 2,500여 명에 달하는 허위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남 교육감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청구인 서명부의 조작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경남 주민 2만 4천여 명의 개인정보까지 발견됐습니다. 적발 직후 조작 작업이 이루어진 사무실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박측은 경남FC 대표로 드러났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인 박 대표는 불법 서명 현장이 적발된 지 52일 만에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개소리는 누구냐?
아, 이분도 자주 뵙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홍준표. 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죠. 예. 경남도지사. 아.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한 사건에서 이분이 법정에서 껌을 씹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껌 씹고 나서 한다는 아, 소리가 좋아해. 미국 대통령이 씹는 거다. 예. 그래서 나도 씹었다. 예. 아, 이런 개소리를 제가 했는데.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 제가 전직 락커잖아요. 이분은 정치 락커예요. 정치 락커다. 아, 거의 정치 예술가예요. 아. 이 라파엘로가 대리석을 조각해서 남근을 만들었고 이 다빈치가 강민경을 만들었잖아요. 너 이 새끼 이거 노렸지 개새끼야. 이 홍그리버드는 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이 중년의 썩은 표정을 주셨어요. 내가 이분 방송에 나온 것 중에 웃는 걸 본 적이 없어. 항상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무슨 분노한 표정, 사랑의 표정, 새침한 표정, 멜랑콜리 표정 전부 찌푸리고 있는 인상이야. 왠지 알아? 뭐예요? 눈썹이 예.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 아, 고정돼. 아, 뭐 V자로 고정돼 있어서. 문신을 해놨으니. 무슨 눈썹이 메칸도 V야. 웃으면 존나 아, 족같은 표정이 나오는 진짜, 거야. 이분은 이 인상 더러운 걸로 따지면 거의 더러운 모나리자 같은 분이에요. 거의 영화배우계에서 보면 마동석급이다. 마동석급이요. 아, 마동석은 귀엽긴 하다 하지. 마동석은 귀엽지. 아무튼 그래. 이 홍그리버드님은 이 썩은 표정의 창조자다. 아, 달인이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하는 개소리도 이 레벨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신흥 강자들 무림에 갑자기 막 등장하는 나양옥 같은 놈들은 이 개소리의 역사로 보나 깊이로 보나 그렇지. 이 강아지로 따지면 치아와 혹은 시추 같은데 하수다 하수. 하수죠. 이 홍그리버드의 개소리는 이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을 일단 위배를 해요. 그래 민주주의를 존나 싫어해. 아니 씨발 이걸로 따지면 셰퍼트나 아니면은 저 뭐야 그거 말라미츠 아니면은 저 도베르만 아니면은 그 로드와일러 중국계 있어 존나 중국, 큰 거 차우차우 차우차우 아니면 저 북극곰 이런 스타일이다. 야 기본적으로 예. 일단 대전제부터 예 달라 대전제부터 개무시하고 가니까 완전히 개소리 클래스가 다른 거죠. 예. 근데 이분이 예전에 모래시계 검사라고 불렸어요. 아, 예. 이것 때문에 빵 떴죠. 그렇죠. 근데 이 새끼가 왜 모래시계 검사인지 존나 생각해봤는데 예. 생각해보니까 모래시계는 밥을 안 줘도 되잖아. 그치? 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새끼가 밥 먹이는 걸 존나 싫어하잖아. 예. 이 새끼는 손목에 모래시계 찰 것 같아. 맞아. 아니 애들한테도 그렇게 밥 먹이는 거 아까워가지고 씨발 애들한테 밥 먹이는 거 포퓰리즘이다. 씨발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예. 이질 알았던 새끼인데 지식이한테 밥 주겠어? 안 주겠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당연히 모래시계 검사가 맞아요. 개새끼. 이번에 홍그리버드 측근들이 몇 명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경남 교육감에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오늘 같은 밤이면 부른 가수가 아니라 예. 진보 인사예요. 예. 진보 교육감이었던 거죠. 진보 교육감이면 완전히 홍그리버드가 상극. 아 완전 상극이죠.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들 빡 이렇게 있으면 홍그리버드가 예. 날아가서 다 부셔버리는 예, 거지. 삥 날아가서. 삥 날아가고. 그러면서. 이 홍그리버드 눈에는 이 새끼가 존나 개빨 완전 새빨간 새빨갱이인 거야. 완전 김정일 아들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측근한테 그랬어. 야 저 새끼 죽여. 그 측근이 가가지고 서명운동을 벌렸어. 교육감 퇴출. 서명운동을 불렸는데 아무도 서명을 안 해. 안 하죠. 안 해. 왜냐면 이 진보 교육감은 애들한테 밥 먹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옳은 소리만 하니까. 그렇지. 홍그리버드는 씨발 애들한테 밥 안 준다고 밥 안 줘야 되고. 학부모들이 주민소환 투표하고 막 이랬거든. 학부모들은 빨갱이들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근데 아무도 서명을 안 하니까 안 되겠다 씨발 서명을 우리가 하자. 마치 중국 해커가 이 사람들의 신용을 사가지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들고 그렇지. 계좌 돈 빼는 거 똑같은 거네요. 딱 그런 거야. 예. 대신 이제 서명을 한 거지. 그래서 12월 22일 날 예. 창원 북면에 있는 대호산학회라는 산학회 사무실에서 예, 예. 개인정보 19만 건을 불법으로 가져왔어. 씨발 내 말 맞잖아. 진짜 중국 해커들 고용한 거야. 난 잠깐 드립으로 한 말인데 그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네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아니 이거를 정치인이 이런 짓을 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다가 이거 현행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탄핵감인데 탄핵적으로 아니라 이거 실형 때려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홍그리버드 직접 한 게 아니야. 또 그렇게 근데 말했겠지. 홍그리버드 비서관이 누가 시켜서 했겠냐고. 아니 씨발 홍그리버드 비서관인데 갑자기 내가 어느 날 씨발 서명운동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들어가지고 개인정보를 19만 건을 사서 사다가. 해커한테 구해가지고 그래 그래 가명으로 해가지고 이걸 서명운동을 하고 비서관이 씨발 무슨 돈이 있다고
당연히 홍그리버드가 시킨 거 아니야. 아, 이 주민 소환이라는 것도 민주주의의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정책을 불법을 이용해서 그렇지. 시민들의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서 그렇지. 그것도 불법으로 도용해서 서명운동을 했다. 이건 거의 예전에 우리 그 원조각하께서 하셨던 체육관 선거. 그것도 그러고 선거해놓고 완전히 선거함을 통째로 바꿔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절대 작은 일이 아니죠. 이러니까 내가 이분 존경하지. 요 락커야. 국가가 먹고 그럼. 그냥 내가 짱인 거야. 그렇지. 그냥 개인정보 사와야. 헌법이고 나발이고 씨발. 어? 우리 빡통이 그냥 한기다. 그렇지. 그냥 한기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라이브는 일단 너무 좋아. 일단 법은 개무시를 하고 가잖아.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 클래스가 다른 거야. 정말 만나보고 술 한 잔 먹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 눈썹도 좀 보고 싶어. 예, 그리고 눈썹 만져보고 싶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웃나요? 이렇게 하면 내리나요? 이게 괴롭히고 나 뭔데 나한테 그러나면은 나요? 뭔데 새끼야. 나 앵그리버드 다 클리했어 씨발. 아무튼 나영욱이라는 새끼가 한 말은 불법은 아니에요. 왜 네. 아니에요? 아니 불법은 아니지. 아 그냥 불법은 아니구나. 존나 재수없는 소리일 뿐이지. 근데 홍그리버드는 불법이야. 불법이고 범죄죠. 이거 공문서 위조해, 사문서 위조해, 개인정보 유출해. 예. 이게 씨발 실형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비서관 새끼가 이걸 혼자 했을 리가 있겠냐고. 비서관이라는 건 어차피 홍그리버드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홍그리버드가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안 하는 새끼 아니야. 이 비서관은 이런 심한 말로 하면 따까리입니다. 따까리입니다. 따까리가 지 혼자 움직였겠어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당연히 홍그리버드는 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개인적 일탈이다. 개인적 일탈이다. 과잉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죠. 야. 내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기가 갈 것 같아. 이러다 이제 한 방에 가겠지. 예, 두 방 맞을 것 같아. 아, 정말 한 두어 방. 근데 이 양반 신기한 게 이런 짓거리를 계속 하는데 신기하게 안 잘린다. 그러니까. 이 생명력은 도대체 뭐지? 락커니까. 락커니까. 노래를 이거, 못해도 락커면은 이미지 좋아요. 그런 거지. 앵그리버드 다 날렸는데 계속 새로운 게 생기는 거야. 안 끝나 게임이. 맞아. 이런 판국인 거지. 그래서 진보계열 의원들이 열 받아 안 받아. 존나 열 받잖아. 조작까지 해가면서. 예. 그래서 홍그리버드에 퇴진을 요구를 했습니다. 너 나가라 씨발. 넌 자격이 없다. 근데 경남도의회 현관 앞을 지나가는데 홍그리버드가 쉬고 날아가는데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이라는 사람이 본인 퇴진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거 본 거야. 예, 봤어요. 홍그리버드 얼마 빡쳐. 예. 그래서 씨발 내 목이 날아갈 판이잖아 이제. 바로 뱉었어. 야 한 2년 단식해보라 그래 씨발. 쓰레기가 단식해봐야 뭐가 달라져. 야 락커야. 야 들어갈 멋있어. 때 그치 들어갈 때 이렇게 훅 치고 나갔고. 야 이 기백이 있어. 그래. 눈치 안 봐. 질러도 질러. 야 한 2년간 단식해봐.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그 양옆에 기자들이 잔뜩 있었어. 아, 그냥 지르는 겁니다. 지르는 거야. 그리고 들어갈 땐 그랬고 나오면서 또 이랬어. 야 앞에 쓰레기 좀 치워라. 와 이야. 세요. 마음에 들어요.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네? 겁니다. 네? 이 말 듣고 그 진보인사 열받았어. 예. 야 지금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 그렇지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러니까 홍그리보다 이랬어. 이거 보세요.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갑니다. 네? 그리고 참 말 돌리는 거 봐라. 어허 말 돌리다. 말 조심하세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책임질게. 네.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공무원들 도민들 그만 괴롭히고 사퇴하세요.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갑니다.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갑니다. 참 또 막말이다. 야, 이 새끼고. 이 말은 나 이 말 듣고 빵 터졌는데. 정말 터졌어. 아, 이 욕설의 새로운 지평을 연 멋진 말이에요. 아... 이 지평 막걸리 누르고 면상으로 담그는 사람답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간다. 이 말은 즉슨 개소리 하지 마 개새끼야. 네가 짖어도 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갈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아름다운 일본식 하이쿠로 표현한 거예요. 아. 야 이분이 정치 안 하고 문학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사두 후작의 문학 정신을 이어가서 성주 사두 후장 이런 필명으로 사는 것도 좋았을 듯합니다. 성주 사두 후장. 아, 이 사람 시발. 몸에 이 사람 몸에 똥꼬의 주름이 그렇게 많은데 이 홍그리버드가 얼굴을 찡그리면 그 주름이 마치 똥꼬 주름보다 더 많아 보여. 나는 이 말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갑니다 이거 할 때 그 아... 얼굴이 똥꼬가 됐어요. 아... 아 진짜 그냥 안면 전체로 메시지를 전달해. 아... 입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야. 이 혐오스럽다 표정 있잖아. 그렇지. 한번 훑어보면서 하는 거. 그거를 이 사람한테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히는데 아... 와 시원시원하더라.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맞아. 마치 표정이 우리가 배워야 돼.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우 들어 이러면서 똥 싸고 있는데 진짜. 눈앞에 바퀴벌레나 곱둥이가 지나가는 그거 거. 지나가는 표정으로 딱 그거 표정이었어. 정말 이 텍스트 어택한 HP50 깎이고 이 똥꼬 주름 표정으로 HP250 깎이고 그렇지 그 움직이지 않는 눈썹으로 이런 기술이 스킬이 아 우리는 없어. 아 이분 정말 맞네. 배워야 돼. 이분 똥꼬 살 좀 빼서 나 좀 먹고 싶습니다. 아 정말 한번 다음에 만나면 이 스티븐 씨가 한 병 사가가지고 같이 관뚜껑 열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관뚜껑에 있는 튀어나오는 바나나 좀 만들고 싶어요. 아. 그거는 저기 가카꺼 고시래 좀 하면서 아 그래 그래 예. 야 너 진정해라 아, 예. 너 이러다 진짜 잡혀가겠다 예. 아 근데 이 홍그리버드 막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예. 아, 유명하죠 유명하죠 거. 예전에 그 제가 말했잖아요 주민 소환 당한 적 있다고 이 새끼가 하도 애들 밥 먹인 거 가지고 지랄하니까 학부모들이 참다 못해서 주민 소환을 추진을 했는데 이 새끼가 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요즘에 존나 두 가지 존나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주민소환이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나 이건 배은망덕한 일이다 아, 배은망덕이란 단어 나왔어요? 이게 여기에 써야 될 일인가요? 전혀 다른 뜻이죠 이 선거에서 사람들이 뽑아줘가지고 앉혀놓은 자리인데 배은망덕이라뇨 배은망덕이라뇨 이거는 뽑아준 주민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도민들이 써야 될 말이에요. 이분은 야. 정말 주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네요. 이분이 정말 이번에 새로 만든 스킬인 것 같아요. 선빵 치는 거야. 아. 상대방이 해야 될 말을 내가 먼저 해버리는 거지. 벙 찌는 거야, 씨발.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빡강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빡 때려놓고, 야, 왜 때려? 이러는 거야. 씨발, 내가 할 말인데. 할 말이 없어져. 이게 뭐지? 씨발, 이게 뭐야? 일단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일단 회로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씨발 내가 꿈을 꿨나 지금? 이게 지금 행생시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환각인가? 개 같은 경우라니. 아니 지가 잘못해갖고 주인 소환 당하는 게 그게 왜 개? 네가 개같이 하니까 개 같은 경우를 당한 거지 개새끼야.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해요. 예. 홍그리버드는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데도 멀쩡해. 한 번도 문제돼서 낙선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자꾸 나가. 뽑아주는 거야 이 새끼를. 이게 한마디로 이미지 정치의 극한이다. 그 모래시계 검사 이미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 있죠. 근데 그때의 홍그리버드와 지금의 홍그리버드는 완전 다른 새끼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레벨이 달라. 레벨이고 달라. 근데 왜 자꾸 그래. 근데 한때 이 홍그리버드가 차기 대권 주자였습니다. 예. 네. 굉장히 당에서도 밀어줬었고, 근데 이 새끼가 너무 나댔어요. 일단 인상이 좀 들어가지고 대권은 힘듭니다. 이번 안면 윤곽 시술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좀 인상 좀 좋아지지. 낚시 바늘 같은 거 깨가지고 존나 펴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한테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간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인상이 좋을 리가 있나? 좋을 리가 없나? 진짜 개한테도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안 하지. 개가 못 알아들이니까. 아니 동네 개한테 씨발 야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간다 이질하는 새끼 어디 있어? 그게 동네 약간 미친 사람. 동네 형들. 예 형들이죠. 약간 바보 형들. 또 개 붙잡고. 야.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가는 거야. 나는 밥은 먹고 다니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야, 홍그리버드의 정말 인성이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아니 새누리당에서 당쟁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제 손으로 사퇴를 했죠. 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민주당 후보한테 패했습니다. 네. 결국 경남까지 내려가서 당선이 되긴 됐는데 이게 이제 지가 그리던 길이 아닌 거야. 나는 씨발 대권 후보로서 창창하게 가다가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 한번 찍고 내려오는 거였는데 이제. 막말을 해도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니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지게 예. 그 똥 그 후장 같은 표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아 이거 내공이죠 몇십 년 얼마나 개무시를 당하고 씨발 내가 생각하던 미래하고 자꾸 틀어지니까 그러니까. 열받잖아 맞아. 근데 그 또 멍청한 비서 새끼는 그거 다 또 걸렸어 걸려가지고 실형을 받았어 자기의 측근 중에 가장 잘 나대는 오른팔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짓밟는 행위를 하고 걸려서 실형을 받았어요. 최고랑을 찼어요. 나는 몰랐어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비서관이 없어. 출근을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도 없고 출근해야 될 비서관도 없어. 인상이 똥꼬처럼 찌그러질만 합니다. 아 지금 게다가 이제 주민소환 당하고 막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권력만 좀 놓칠 판이야. 진보 인사들이 막 퇴진하라고 난리 났잖아. 그냥 얼마 열받아. 예. 그래서 어 듣보 잡으러 밀려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러니 독이 바짝 오른 거지. 진짜 홍그리버드가 돼버린 거야. 예. 어디 박아버릴 것 같아. 진짜 기자들 한번 잘 말 좀 못하면 강릉이 다 털 것 같아. 대가리를 박아서 그냥. 언제 그런 적도 있어. 기자가 예. 그 뇌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야 너 지금 그게 나한테 여기서 할 말이야? 너 그러다 맞는다? 이런 적도 있어. 아 너무 좋아. 아 정말 이거는 사적으로 보고 싶어 진짜. 개소리계 마이클 잭슨이다. 아, 좀 사심이 있습니다 제가. 홍그리버드님 한번 제가 경남 내려가서 아 존경한다고 한번 얘기 한번 하고 싶어. 아, 이번에 휴가 때 경남 한번 갔다 와요. 갔다 와요. 가서 제가 만나야 될 사람 두 분 있어요. 누구요? 어 홍그리버드랑 그리고 윤창중이요. 아 윤창중 예. 이 새끼도 요즘에 또 개소리 클래스가 늘었어요. 네네. 아 만나보고 싶어. 얼마 전에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이제야 노무현을 이해하겠다. 야 이 개새끼야. 노무현은 씨발 성추행 같은 거 한 적 없어. 예. 미친 새끼가 아, 진짜. 노무현이 해외 나가 순방 가서 어 다른 나라 외교관의 엉덩이 잡지는 않아요. 안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인턴 오라 그래놓고 씨발 예. 덜렁덜렁하면서 기다린 적도 없고 나체로 풀박이 상태로요. 아 그리고 노무현 누명 쓰고 존나 욕 먹을 때 그 앞에서 선봉장으로 욕하는 새끼 누구야? 윤창중이잖아 이 개새끼야. 이제 와서 왜 그래 이제 와서. 아무튼 2주의 개소리 정말 또 예. 2주도 정말 난리났습니다. 아, 화끈해요. 화끈해 진짜. 야! 개짓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야 이 개새끼들아! 적당히 좀 해라 진짜. 앵간히 네. 좀 해. 아, 근데 제가 홍그리버드를 위해서 정치 연언을 하나 하자면 이미 많이 미끄러졌어요. 존나 미끄러졌죠. 올라갈 수 있는 길의 경사가 85도가 됩니다. 이제 스파이더맨이 되기 전에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 걸 보면 이분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던 방법을 답습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독설. 그렇지. 요걸로 계속 이슈화를 시킬 것이다. 이미지 메이킹을 계속 할 것이다. 근데 이 방법이 관용수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껴요. 그렇죠. 정권법으로 안 나간 사람들. 정말 민심을 잃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정책을 해야 됩니다. 아. 단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끝까지 독설을 펼쳐가지고 통쾌함을 전달해주는 거는 필요합니다. 자극이라는 건 계속되면 예. 익숙해집니다. 사실 이제 우리도 홍그리버드가 이런 개소리 하는 거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이 새끼가 이런 개소리 안 했으면 오히려 좀 심심했을걸? 근데 지금 오른팔 실형 살죠? 자기 재기할 가능성 없죠? 이럴 때 홍그리버드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리수 전략이에요. 계속 무리수를 던지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깨닫을 때는 이미 관뚜껑은 닫힌 상태일 거예요. 나는 무덤 속에 누워있고 누워있고 이미 사람들의 관뚜껑을 닫아주는데 그 손은 돼지 손과 개손일 거예요. 그래도 저는 홍그리버드 존경합니다. 아 나도 존경합니다. 이 세계 최초로 정치를 락커의 영역 이 예술의 경지를 끌어올린 분이에요. 이야 좋아합니다. 이제 저 진심이에요 홍그리버드님. 아 저도요. 보좌관님 들으신다면 제 본심을 좋아한다. 전해주세요. 차기 보좌관으로 예, 저 빡가는 써주세요. 어떻습니까? 나랑 커도 되게 맞아. 아 그리고 적어도 빡가는 걸리진 않아요. 이 새끼는 안 걸리고 잘할 수 있어. 저는요 개인정보를 안 사요. 내가 탈취를 합니다. 그렇지. 아 그리고 나도 괜찮겠다. 내가 일하는 데가 보험회사잖아. 네. 개인정보 빼돌리기 진짜 좋거든. 아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예. 내가 무슨 보험회사에서 일하게요. 알 수 없겠지. 뭐야. 그래서 2주의 개소리 타이틀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게 거의 없을걸 47회도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빡가능이 예. 아,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들한테 가볍게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야!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야, 이 개새끼들아! 그래, 우리는 역시 진지한 게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예,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다음 회는요, 한 주 쉬고 저도 좀 쉬어야 되겠어요. 지금 목에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성대 결절 생겨서 성대 자르면 다이아 나와요.
아 정말 목에 혹이 생겨갖고요. 지금 제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다는 거 들으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만 딱 쉬고 다음 주엔 제가 섭외를 해놨습니다. 미노루님하고 무한종물님을 모시고 정치와 야동의 만남.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한종물님과 미노루님이 서로를 이해시키는 거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근데 두 분의 분위기가 약간 비슷한 과의 그 색깔도 있어요. 그치, 약간 혼자 야, 혼자 하시는 혼자 그 일본 자위대 많이 좋아하시고. 아, 그렇지, 그렇지. 또 미노루 분이 그 일본 자위 포스. 거기에 마스터잖아. 마스터 패션 포스의 거의 리더잖아. 한국의 그거의 전략과 이 교보제를 한국에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강합니다. 다음 주에 아주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 될 거예요. 예. 정치와 야동의 만남. 예, 하체가 굉장히 유익한. 하체도 유익해지고 두뇌도 유익해지는. 예. 아, 그런 아주 뜻깊은 시간을 제가 한번 섹시한 방송. 아, 완전 섹시할 거예요. 아쉽게도 빡가능은 세계 최초로 남자 목소리 들으면서 쓰는 경험. 야, 씨발 뭐 아파 웃기지 마. 아, 쓰긴 섰는데 기분은 굉장히 더러운. 아, 나는 분명히 섰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 앞에 있는 게 남자야, 씨발. 재수 없다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시게 됩니다. 저번 방송, 아, 다음 방송 들으시면 앞으로 1년 동안 쓰실 만한 품번을 쌓아놓으실 수 있다. 네. 그리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정말 좋은 정치적인 지식들도 깨알같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군대 입대하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노트해시고 외우신 다음에 숙지한 그렇죠. 다음에 가시면 선임들에게 칭찬 깊은 사랑, 이쁜 사랑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40주째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아니고 다다음 주에 일주일 쉬고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없다는 다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다다음 주에 봐요. 제발! 제발.